하셨습니까? 형님! 그래, 다들 모였구만 그래. 오랜만에 양복을 입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 형님, 제가 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위에 걸 입으셔서 더운 것 같습니다. 이 왠지 씁쓸하구만. 아주 시원해 보이십니다. 그래. 우리 조직 중에 가장 엘리트, 상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유상무 상무. 네, 형님. 유상무 상무 이번에 유산으로 산을 받았다고. 네. 그 산이 제 소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 이름은 유상무 상무 산이구만 그래. 네, 형님. 근데 제가 그 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제 이름을 힘껏 외쳤더니 메아리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유상무 상무가 유상무 상무산에서 유상무 상무 이름을 불렀더니 메아리가 유상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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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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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려 퍼졌구만. 네, 형님. 요새 유상무 상무 놀이가 유행이야. 네, 인터넷에 아주 화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많은 제보를 저희 그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 갖고 와봐. 네, 이건 실화인데요. 그래. 이거 박은영 씨가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회사에 다니실 때 계장직을 맡고 계신 분 성씨가 육씨였답니다. 그렇다면 육계장 계장이구만. 네, 형님. 그래. 근데 제가 직접 이분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이번에 가게를 하나 오픈했다고 합니다. 어떤 가게야? 육계장집입니다. 아, 그래? 그럼 육계장 계장이 육계장집을 개장했구만. 네, 형님. 그래, 좋아. 이거 웃진 않고 신기해. 당황스럽구만. 우리 조익 중에 가장 빠른 사장들. 대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빠른 감사합니다, 친구. 고맙습니다, 형님. 형이 정말 심심해서 그런데 뭐 재밌는 일은? 가위바위보, 형님. 재밌습니다, 형님. 그래.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뺨 맞게. 알겠습니다, 형님. 자신 있습니다, 형님. 자, 가위바위보. 형님. 가위바위보. 형님. 다른 거에. 다른 거에. 369, 형님. 재밌습니다, 형님. 그래. 그럼 내가 일을 할게. 알겠습니다, 형님. 시작. 369, 369, 369, 369, 1. 알겠습니다, 형님. 너부터. 알겠습니다, 형님. 너 다음, 너. 알겠습니다, 형님. 369, 369, 369, 369, 1. 늦었습니다, 형님. 1, 2, 오케이, 해봐. 알겠습니다, 형님. 369, 369, 369, 369, 1. 2. 빨랐습니다, 형님. 이거 왠지 씁쓸하구만. 형님, 요즘 조직 내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이 조직 내 배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신자가 있어? 뭉치가 보이질 않아. 뭉치의 움직임이 심상. 뭉치도 뭐 하자는 거야? 그 쇠사슬로 뭐 하자는 거야? 배치했어. 섹시 테스트로 나가려고. 정말 역겨운 아이야. 요새 등산을 하는데 말이야. 네. 발목을 뼈어. 형님. 발목을 뺐을 때는 잘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 제가 이 손을 다쳤지만 제 붕대로 형님의 발목을 고정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네도 손을 다쳤는데. 괜찮습니다, 형님. 역시 나를 생각해주는 건 유상무 상무밖에 없구만 그래. 네, 형님. 자, 고마워. 이렇게 해서 잘 묶어야 됩니다. 그래. 일어나서 잘 고정을. 뭐야, 무슨 일이야? 뭐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이런 그딴 식으로 쳐다봐 어떡해! 뭐? 끄집어내! 발목을 끄집어내란 말이야! 발목을 뼈었어. 그래서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포위를 해! 빠져나갈 수 없게! 둘둘 말아! 어? 그만 말아도 되는데. 둘둘! 그래. 절대로 빠져나갈 수 알았어. 없게끔 알았어, 알았어. 만들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됐어. 이거 왠지 오딱이 된 느낌이야. 풀어줘. 김씨, 김씨, 김씨. 이건 우리 막둥이 병철이 목소리 아니냐? 김씨, 김씨, 김씨. 형한테 김씨라면 쓰나? 싸움을 잘해야 형이지. 싸움 못하면 동네 꼬마야, 김꼬마. 이 녀석 많이 컸구나. 오늘도 무기로 덤비려고. 오늘은 이종격투기입니다. 빨리 끝내시죠. 이종격투기. 그래, 쌍둥아 준비해라. 예스. 빨리 끝내시죠. 갑니다, 형님. 형님, 다치셨습니까? 아니, 안 다쳤어. 군대로 가보시죠. 아니, 하나도 안 다쳤어.